그 전자개표기의 이미지 스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이제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미지 과정에서는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떤 워밍업이다 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문제가 있는 투표지를 찾는다 해도 이 이미지를 다 진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표시는 해놓습니다만 그 자리가 바로 이제 유효냐 무효냐 이걸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스캔을 다쫙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그래도 한번 찾아놓으면 다음에 또 찾을 때또 원활하기 때문에 그래도 유심히 보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투표지를 이제 쭉 스캔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테이블에서 붙어있는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오케이. 보면은 접착제는 아닙니다. 아니고. 접착제는 이번에는 접착제가 접착제 있었어요. 나 있긴 있었는데 있었는데 거의 아니 이제 한 20, 30장 2, 됐고 30장. 근데 이제 칼날이 깨진 부분이 칼날이 그거는 좀 깨진 이따가 예, 있다. 얘기할게요. 어쨌든 그 분류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에 나왔던 투표지는 이렇게 두 장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많았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 유세 전문가가 얘기하시지만 재단을 할때그 칼날이 무뎌졌을 때 아니 무대는 깨졌어 깨졌을 깨졌어요. 때 네. 깨졌을 때 이게 종이가 접착제는 안 붙었지만 이렇게 아주 살짝 붙어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세게 하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나왔는데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선관위 직원이 이게 선관위 직원이 아니고요. 그 투표지 분류기 앞에 앉아 있던 법원 직원이 이걸 이렇게 하다가 이걸 그냥 자기 손으로 이걸 좀 힘을 줘서 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라. 이거 아주 중요한 증거니까 그렇게 다루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건그 밑에 있는 투표지 또 찢어졌어요. 이렇게. 찢어졌거든요. 그때 이제 선관위 직원이 떼다가 찢어진 건지 원래 찢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뒷부분 또 찢어진 이런 상황이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황당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두 장이 이렇게 살짝 이제 붙어 있다고 할 때, 이거를 이렇게 비틀면 뜯어집니다, 당연히. 당이 이게 떨어지지. 따지거든요. 그러면은, 보십시오. 이 투표지를 그냥 이대로 놓으면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보십시오. 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돼. 다 털어. 이렇게 한 다음에, 딱, 이렇게도? 예, 그렇게 이렇게요? 털어. 네. 그렇게 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딱 추여, 막. 예, 그 다음에, 추여. 이렇게 참. 딱딱딱 하고, 딱딱딱딱 할 때, 손 이렇게. 이렇게 밀어가지고, 대각선, 이렇게 비스듬하게 만듭니다. 비스듬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집어넣을 때, 분류기에 집어넣고, 한 장씩 잘 들어가게 계속 이렇게 섞어줍니다. 자, 그런데, 예. 그런데, 이게, 스캔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제가 뭐라 할수 없겠는데, 이게 붙어 있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붙어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붙어 있는 걸 먼저 확인한다면은 굳이 이런 필요 없지. 이제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분류기를 통과하면 이게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류기에 집어넣기 전에 아니면은 분류기에 넣었는데 붙어 있는 게 있으면은 지난번 인천연구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투입 대상 투표지라고 하는 예를 들면 토해낸다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분류가 되지 않고 그냥 바로 옆으로 나와버리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두 장이 붙어버리는요. 그런 증상이 그런 쪽으로 튀어나와서 바로 붙는 게 바로 확인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이제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확인이 어렵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안에 지나가면서도 뜯어질 우려도 있는데 이걸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 행동으로 이렇게 이걸 다 붙음을 다 떼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를 운영하는 사람이 증거인멸 행위를 직접 할수 있도록 그렇게 대법관들이 기회를 제공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근데 그게 의도적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에 대해 일단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거 그렇게 하시면은 이게 일단은 붙은 거 자기가 이제 그 힘을 줘서 떨어뜨린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도 상당하게 이제 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신원 확인을 좀 해달라. 뭐 이름은 누구고 아르바이트로 왔는지 법원 직원은 확실한 건지. 법원 직원이시면 어느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인지 이걸 물어봤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걸 완전히 묵비권을 행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근데 황당한 거는
그렇게 뭐 질문하고 이러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진행을 계속 하는 겁니다. 전혀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똑같이 이런 행동을 또 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그 뭐지 참관자 입장, 원고 측 참관자 입장은 얼마나 황당합니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때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선관위에서 온 친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검증 몇 번을 질문을 아주 압박을 하면서 질문하니까 검증 보조 하니까 그 사람이 예, 그 가슴에는 검증 보조라는 그 명찰을 폐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검증 보조. 검증 보조라는 명찰을 폐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검증 보조를 하는 법원 직원일 것이다. 그냥 이렇게 아니 당연히 법원 직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다 그 법원 직원이 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원 직원 직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물어보니까 사실은 선관위 직원이랄 것은 그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어디 법원에서 일하는 누구인지 그런 거를 물어봤는데 뜬금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관위 직원입니다 그러는 겁니다. 선관위 직원이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놀랐거든요. 거기가 그 관외 사전 투표를 이제 진행하는 그 부분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물어보다가 알게 된 건데 그 투표지 분류기에서 표를 집어넣고 그리고 옆에서 노트북을 체크를 하고 하는 그 두 명, 최소 두 명 그 인원은 다 선관위 직원. 다른 테이블에 물어봐도 봐도 다 선관위 직원이었습니다. 조시원님 그 말씀 조금 전해주시죠. 그 부장 판사한테 물었던 거. 네. 그래서 강하게 이의제기를 했는데 그 옆에 아마도 부장 판사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그 신분증을 폐용을 하고 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그 검증 보조원이 하는 행동들을 자세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내가 보고 있으니까 안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의 하는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그 사람의 하는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나를 믿어달라 부장판사란 그러니까 뭐 사람이 굳이 그렇게 지적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너무 오바해서 그렇게 지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우리를 안심시켜주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나죠. 아니 우리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붙어있는 것이 나왔다. 붙어있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부정선거의 큰 증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전혀 묵묵 그냥 아니 그 진짜 내가 지금 방송을 진행하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가슴이 그냥 답답한데 아니 재판에서 원고하고 피고가 맞붙던데 아니 법원이 중개자 심판자 역할을 하라는데 아니 범죄를 범한 그런 그 의심을 받고 있는 피고 측과 함께 투표지 분류기 운영을 맡기는 그런 엑스들이 어디 있냐 이야기죠. 참 나는 이 나라가 이게 망한 거지 이게 어떻게 나라냐 이야기예요. 재판 과정에서 피고한테 투표지 분류기를 맡겨가지고 증거인멸을 돕도록 하는 그런 대법관들이 어느 나라 대법관들이냐 이야기죠. 아 참. 이 박사님 이 투표지들을 우리가 이제 청관인들이 이의제기를 하면 전혀 듣질 않았어요.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요. 무시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황기현 대표님이 엄청 저기 소리 지르셔가며 이제 이걸 만지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거를 거부를 했습니다. 예. 아니, 그 제가 좀 그때 상황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그 참관자들이 한 그 변호사 포함해서 한 3명 있었습니다. 3명 정도 있어서 이상한 행동을 자꾸 해야 하니까 전혀 개의치 않고 마치 귀를 막은 것처럼 배째라는 거죠.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관자들도 화가 났죠. 그러니까 멈추지 않으니까 뭐 언성이 높아진 겁니다. 아니, 멈추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일시로 멈추고 저기 항의를 할 테니까 그 지시에 따라서 진행하십시오. 라고 얘기해도 계속 하는 겁니다. 진행을. 전혀 듣지 않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법원 직원도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목소리를 높이는데 그 황교안 대표가 이제 그 조용히 얘기하다 크게 얘기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크게 얘기 바로 항의를 했거든요. 지켜보다가 황당하니까 그런데도 마찬가지로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전혀 아예 그냥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그옆 테이블도 똑같은 일이 또 이런 소란이 있으니까 그옆 테이블도 체크를 했나 봅니다. 옆 테이블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계속 똑같이.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그 테이블은 남자 직원이었는데요. 다른 테이블은 보니까 거의 다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여자는 옆에서 큰 소리를 치면 긴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여자들도 똑같았습니다. 눈도 깜짝하지 않고 하던 거 계속 그대로 다 합니다. 옆에 서 있는 법원 직원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적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런 상태였습니다. 결국 뭐 목사님, 대부분 네, 유 말씀하시죠. 목사님, 이 터는 거를 내가 확인해서 보니까요. 이제 본드가 붙은 것들은 옆에가 이게 튀어나와가지고 살짝 틀어져서 이게 보였거든요. 그러면 이건 분류기에 들어가도 아무리 턴다고 해도 본드가 붙은 상태라서 이 분류기에서 이제 그 ZEV인가? 거기로 지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살짝 저기 붙은 크랙이 거. 깨져서 저기 붙은 것들은 떨어집니다. 당연히 떨어지는데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그게 떨어진 모습을 보면 여기에 그 칼날이 깨져가지고 그 깨진 부분에서 붙은 것들이 자국이 보여요. 자국이 근데 남았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요 부분을 이렇게 핍니다. 그 부분을.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 회의 그 재검표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를 했을 때이 투표지들을 봉투에서 다 개봉을 한 상태에서 칼날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다 그렇게 회의를 하고 들어갔는데 대법관에서 그걸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냥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감정을 해야 되는데 투표지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개수에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대법관들이 그냥 개수 가짜 투표지를 세는 작업부터 먼저 하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참 한마디로 X판이네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조슈아님 아니, 또이 부분 너무 중요한 부분이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걸 봤을 때는 그 직원들은 사전에 교육을 받고 교육을 있는 받았겠죠. 직원들입니다.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만약에 원고 측의 사람들이 어떠한 소리를 지른다든지 어떤 겁을 준다든지 하더라도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내 그렇지. 거기서 나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책임질 거니까 너는 걱정을 전혀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했겠죠. 오히려 멈추면은 당신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멈추면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사전에 이렇게 교육받은 대로 그대로 계속해라. 오히려 아마도 그 지시를 내린 사람이 멈추라면 멈출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의 사람이 얘기할 땐 절대로 듣지 말아라 하는 것을 사전에 들었을 겁니다. 제가 왜 그런 확신이 들었냐면 나중에 이런 소란이 다 지난 다음에 지난 다음에 그 여자분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좀 자연스럽게 마치 아까 막 항의를 하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저기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는데요. 이번에 오늘 좀 처음 들어오신 거예요? 이렇게 부드럽게 질문을 했더니 아, 예. 저는요. 지난번에는 안 들어왔고요. 오늘은 처음 들어오는 거 맞습니다. 뭐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처럼 여자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소리 들어보니까 사람이 착해 보여요. 근데 사전에 아주 이 부분에서만큼은 철저하게 교육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더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조슈아님 그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 결국은 대법관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사건 은폐 적극적으로 그냥 주범 정도로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투표지 분류기 운영을 피고처 않게 맡길 수 있냐 이야기죠. 이게 나라냐 이야기. 이게 나라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상황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긴급 사안으로 해서 빨리 비상회의를 하고 뭐그 개표를 행위를 일시 멈추다든지 그런 이제 액션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뭐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변호사들도 뭐 일부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떤 액션을 취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일단은 그 진행하는 다 말을 안 들으니까 대법관에다가 이제 일단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주심 대법관한테 다른 대법관은 아예 그냥 앉아만 있고 듣지도 않고 그냥 아무 안안 앉아 있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무 그냥 사람이 아닌 마네킹 앉아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합니다. 주심 대법관한테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심 대법관이 어딨냐? 일단은 현재는 자리는 없어요. 그래서 부장 판사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장판사 어딨냐? 부장판사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이 행동들이 중요한 증거를 훼손하는 증거 훼손의 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당장 이걸 멈춰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했더니 부장판사가 그 얘기를 듣더니 어디로 나갔어요. 나갔더니 한 2, 30분 소식이 없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참. 사라졌습니다. 그냥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황당하죠. 그래서 올라가려고 했죠. 올라오면 이제 그 법원 경찰이 막습니다. 못 올라가게. 어디를 감히 올라가느냐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대표 변호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 들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의 제기를 대표 변호사로서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법원 경찰인가 뭐 경호원 같은 법원 경찰이 마이크를 뺏으려고 그래요. 마이크를 뺏어가려고. 뭐 어떤 그것도 또 안 뺏기려고 하고 이런 또 몸싸움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각 테이블마다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계속 하지 마세요. 하지 아랑곳하다 계속 진행하고요. 지금 이 그 투표지가 들어지는 봉투가 하나씩 가요. 하나하나씩 빠져가고 있거든요. 진행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든 중간에 그때 시간이 몇 시였지?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 3시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절대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밥 먹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무조건 끝내야 된다는 일념으로 몇 시 끝났죠? 4시. 4시 끝났어요. 4시가 끝날 때까지 점심 식사 시간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요. 끝까지 다 강행을 시킨 겁니다. 한마디도 이의 제기 들어주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대법관이 왔어요. 주심 대법관 오고 부장판사 통해 얘기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대법관이 내려왔습니다. 와서 얘기를 하는데 막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이제 대법관한테 막 항의를 했습니다. 계속 항의했는데 한 20분, 30분 그것도 한 30분 계속 얘기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 이렇습니까? 계속 이걸 이해를 잘 못하겠다는 표정이에요. 시간을 버는 거지.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예, 계속 시간. 그리고 제가 가까이 가니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당신 핸드폰으로 녹음하고 있어요?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근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핸드폰 가져가서 확인해 보시라고. 또 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상당히 눈치를 주고 협박을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 말씀드려요. 그래서 대법관이 어떻게 했냐면 방송을 했습니다. 법적인 어떤 절차에서 자기가 트집 잡히면 또 안 돼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최대한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그 개표 작업을 하는 그 작업을 그대로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서 들으십시오. 네, 계속 하시면서 들으십시오. 지금 원고 측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투표지를 이렇게 비트는 부분을 좀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이제 의견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이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할 때 투표 봉투가 얼마 남았는지 아십니까? 단 몇 개 남았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 선관위 직원들이 검증 보조라고 팻말이 적혀 있는 걸 가지고 검증하던 선관위 직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끝까지, 마지막 한 장까지도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했죠. 아까 대법관 얘기한 거 못 들으셨어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안 듣습니다. 계속. 대법관의 지시를 왜 안 듣습니까? 계속 이렇게. 그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길게 잠깐만 화면 잠깐 체크를 하세요. 예. 네, 말씀하시죠. 인쇄협정. 예. 그 선관위 직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 완전히 로봇이에요. 로봇. 네.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다 하는 것 같고요. 정말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참관인들이 말하는 걸 아예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님이 가가지고 그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해도 그냥 마구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투표지가 붙어 있는 게 몇 장 있었어요. 그 부분을 자꾸 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꾸 떼려고 그러는 걸 하지 마세요. 그렇게 변호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막 그런 식으로 막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러 사람이 막 같이 하니까 그때서 그냥 놔두고 그냥 한 거예요. 근데 놔두고 나서 그대로 넣고서 분리기를 통과하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붙어 있으니까 안 들어가겠죠. 법이 없네요. 네. 법이. 결국은 이제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이 사법부라는 이런 것이 완전히 장악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납치를 당한 거네요. 권력이 정당성이 없는데. 제가 그 법원 직원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검증을 지금 검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검증을 할 때 이건 검증을 원고가 해야 되겠습니까? 피고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원고도 하면 안 되고 피고도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립적인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또 아무 말 못 해요. 자, 그러면은 저 이거 투표지 분류기 집어넣는 거 이거요. 조금만 배우면 금방 합니다. 이거 법원 직원들이 배워서 했는데 갑자기 선관위 직원들로 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관위 직원이 아 이거 법원 직원들도 뭐 많이 바쁘시고요. 이게 금방 배우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부터는 선관위 직원이 와서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또 선관위 직원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내가 금방 배워서 할 테니까 원고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아무 말을 안 해요. 검증을 피고가 하는 그런 검증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처음 봤는데 이런 사례가 있는지 좀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